35번입니다. 여기에서 A를 X 빼기 Y라고 해볼게. B를 XY라고 해볼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보는 Y분의 1 빼기 X분의 1 요 모양은 그냥 나누면 되지 않아? 이해가 되십니까? 나누면 Y분의 1 빼기 X분의 1이 되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B분의 A를 구하는 거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로그 A의 지표는 얼마라 그랬어? 요게 로그 A의 지표가 되는 거지. 얘를 A라고 놨으니까. 그리고 요게 B라고 놨으니까 B의 지표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A와 A를 5 플러스 알파, 이거 부등식으로 가자. 5 이상 6 미만. 로그 B를 4라 그랬으니까 4 이상 5 미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B분의 A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B분의 A가 나오려면 2씩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겠지? 그럼 요거 빼면은 로그 B분의 A 되고, 뺄 때 어떻게 계산해? 요거에서 요거 빼서 이쪽 갖다 쓰는 거지? 그러면 얼마 되고요? 0. 그 다음에 요거에서 요거 빼면 얼마 돼? 2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크로스해서 빼시면 돼요, 여러분. 등호는 둘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등호가 한쪽이라도 없으면 등호를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10이 생략된 거니까 10 돌려주면 B분의 A 나와, 안 나와? 10의 0승, 1, 10의 2승, 100,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모든 자연수 몇 개? 98개. 맞습니까? 네.